자, 알파메트와 루마메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루마메트의 개념을 이해하고 응용 모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알파메트는 매트의 색상에 영향을 안 받아요. 즉, 쉐입 모양 어떤 색상이든 그대로 뚫어서 투영을 시켜주지만, 루마 매트는 색상에 영향을 받아요. 매트 색상에 영향을. 그래서 매트 색상이 연한 색이다 그러면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뚫어주는 거예요. 매트 색상이 진하면은 진한 대로, 즉 명도 채도에 영향을 받는 게 루마 매트예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루마 매트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컴포지션 만들게요. 뉴 컴포지션. 컴포지션 네임은 루마 매트. 프리셋 에서 HDTV 1080-2997 선택하고 OK 해서 컴포지션 만들게요. 자, 렉탱글 툴로 쉐입 박스를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툴 박스에서 렉탱글 툴 선택하고 컴포지션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릴게요. 다음에 필의 색상은 연한 핑크를 한번 줘보도록 할까요? 자, 필 색상 상자 클릭하고요. 연한 핑크색으로 만들어 줘볼게요. 그리고 OK. 다음 스트로크는 진한 보라색으로 줄게요. 자, 스트로크 색상 상자 클릭하고요. 진한 보라색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OK. 선의 굵기, 스트로크의 굵기를 조금 두껍게 해줘볼까요? 옵션 바, 여기 6픽셀로 현재되어 있네요, 저는. 자, 요 수치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증가시켜 줄게요. 10픽셀 줘보도록 할게요. 수치 클릭, 10, 엔터. 자, 다음 이 박스를 센터에 정렬할게요. 얼라인 패널에서 세로 기준 가운데 정렬 클릭, 얼라인 호라이젠털리 클릭, 가로 기준 가운데도 클릭. 자, 얼라인 버티컬리도 클릭. 자, 그리고 텍스트를 써보도록 할게요. 타입 툴 선택하고요. 컴포지션 클릭하고 텍스트를 쓰실게요. 그리고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자, 요 텍스트도 가운데 정렬, 컴포지션의 센터 정렬을 하기 위해서 얼라인 패널 가서요.
세로센터, 가로센터를 클릭해서 센터로 정렬하고, 자, 이때 텍스트 크기를 적절히 조절을 해주세요. 어디서요? 캐릭터 패널에서 요 크기를 적절히 조절해 주시고요. 자, 박스도 클릭하고, 포인트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크기를 적절히 조절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텍스트의 색상도 요 테두리 색과 같은 색으로 줄게요. 즉, 진한 보라색으로 줄게요. 자, 텍스트 레이어, 1번 레이어 클릭하고요. 이 선색상과 동일한 색상을 하려면, 굳이 색상 상자를 클릭 안 해도 돼요. 그 왼쪽에 아이드로퍼 툴로 찍어 오면 돼요. 자, 아이드로퍼 툴 클릭하고, 여기 박스의 진한 보라색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텍스트가 박스와 동일한 색상으로 적용이 돼요. 다음, 이두 개의 레이어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레이어 취급을 할 거예요. 즉, 쉐입 레이어, 박스와 텍스트 레이어 두 개를 프리콤프스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두 개의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하시고요. 우클릭 프리 콤프스 해서 묶어줄게요. 자, 그대로 OK 하실게요. 그러면 텍스트와 박스가 하나로 프리 콤포스 돼서 묶어져서 이렇게 하나의 컴포지션이 돼요. 자, 이제 여기에 매트로 사용할 원을 하나 그릴 거예요. 지금 그리는 원은 매트로 사용되고, 이번엔 매트에다가 모션을 줘볼 거예요. 자, 쉐입으로 그려지기 위해서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으면 마스크로 그려져요. 자, 그래서 레이어 선택을 해제하기 위해서 타임라인 빈곳 클릭. 자, 툴박스로 가볼까요? 일립스 툴로 원을 그릴게요. 정원을 그리기 위해서 드래그를 먼저 한 후에 쉬프트 키를 누르고 마저 드래그 할 거예요. 자, 컴포지션에서 드래그하고 쉬프트 키를 누른 채로 마저 드래그해서 자, 이 정도 크기의 원을 그려 주실게요. 자, 이 원은 매트로 사용될 거예요. 투영이 될 거란 얘기예요. 원 모양대로 뚫어질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매트요? 루마 매트를 쓸 거예요. 그리고 모션도 이 매트에다가 줄 거예요, 이번엔. 자, 스트로크는 난으로 할게요. 없음으로. 자, 옵션 바에서 스트로크 글자를 클릭하시고요. 빨간색 사선 아이콘 난을 클릭하고 OK 하실게요. 그리고 필 색상은 중간 회색 정도를 줄 거예요. 그래서 필 색상 상자를 클릭하고, 자, 중간 회색 정도 선택해 주시고, OK 하실게요. 그리고 이 매트에는 스케일 모션을 줄 것인데,
오른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확대되는 스케일 모션을 줄 거예요. 오른쪽 방향으로만 확대되어야 되니까 중심축이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원의 왼쪽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심축의 위치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셀렉션을 툴을 다시 선택해 볼까요? 셀렉션 툴 선택. 그리고 원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를 잡아 볼게요. 요 정도 갖다 놓으시고, 자, 쉐입 레이어 1번을 클릭하고요. 옵션 바에서 툴박스에서 팬 비하인드 툴 클릭. 그리고 이 중심축을 컨트롤 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원의 왼쪽에 붙일게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중심축 드래그 원의 왼쪽으로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스케일 모션을 주면 오른쪽으로만 이렇게 확대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다음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 위치 잡아줄게요. 자, 이 원의 위치는 왼쪽 컴포지션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도 상관없어요. 자, 이 정도 위치하고 스케일 모션을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원에 스케일 모션을 주도록 할게요. 원은 1번 레이어죠? 1번 레이어 클릭하고 S 타자. 그러면 스케일 옵션이 펼쳐지고요. 자, 인디케이터 0초고요. 0초에서 스케일 100으로 시작할게요. 스케일 스탑워치 클릭. 다음에 1초로 갈게요. 타임 코드 클릭하고 1. 엔터. 자, 이제 스케일 수치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얘를, 자, 원을 확대시켜 줄 건데, 이 로고가 모두 가려지는 크기까지 확대를 시켜 줄 거예요. 자, 스케일 수치 오른쪽으로 드래그. 모션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홈키 누르고 스페이스바. 자, 이 원이 매트가 될 거예요. 모션이 들어간 원이. 자, 매트 지정해 볼게요. 2번 레이어 클릭하시고요. 프리컴프스 레이어. 자, 그 오른쪽에 트랙 매트라는 라인에, 자, 이 옵션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F4 키 누르라 그랬어요. 트랙 매트라는 옵션이 안 보이면 F4 키를 누르거나, 자, 그 하단에 토글 스위치 모드라는 글자를 클릭해도 마찬가지예요. 요 글자를 클릭해도 F4 키를 누른 거와 동일한 결과예요. 자, 그래서 2번 레이어 트랙 매트 라인에 난으로 되어 있는 목록을 클릭하고요. 자, 이번에 사용할 것은 루마 매트예요. 색상의 진하고 옅음에 영향을 받는 루마 매트. 그리고 매트는 어떤 게 돼요? 1번 레이어, 쉐입 레이어 1번이 되는 것이죠. 자, 루마 매트 쉐입 레이어 1 클릭. 재생을 한번 해볼까요? 홈키 스페이스바. 자, 이번에는 매트가 모션이 들어갔으니까 매트 안이 뚫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자, 다음 매트가 이 부분이 보면 칼로 잘라낸 듯이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번지게 해서 부드럽게 처리해 볼게요. 자, 이럴 때는 가우시안 블러라는 효과를 써주면 되겠어요. 자, 효과는 이펙 앤 프리셋 패널에서 검색을 해야죠. 자, 검색창 돋보기 있는데 클릭하시고요. 자, 검색어는 BLUR. BLUR. 자, 그러면 블러 관련된 효과들이 쭉 나오고요. 우리가 사용할 것은 가우시안 블러예요. 자, 하단쯤에 있어요. 블러 앤 샤픈 아래쪽에. 자, 가우시안 블러 효과를 매트, 즉 쉐입 레이어 1번으로 드래그해서 적용을 할게요. 드래그. 자, 가우시안 블러 옵션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펙트 컨트롤에 보시면 가우시안 블러 효과가 올라와 있고요. 자, 그 아래 블러리네스가 번짐의 정도예요. 자, 그래서 블러리네스 수치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증가시켜주면서 매트의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번지는지 관찰을 해주세요. 자, 블러리네스 수치 드래그. 자, 번지는 것이 보이지요? 컴포지션에. 자, 저는 한50 정도를 가볼게요. 대략 50 정도. 자, 이 정도 번지게 할게요. 자, 이제 알파 매트와 루마 매트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 매트의 색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연한 중간 정도 회색을 줬어요, 매트에다가. 자, 매트는 1번 레이어니까 1번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옵션 바에서 필 색상 상자 클릭하실게요. 자, 여기서 색상에서 위쪽으로 드래그하고 흰색 쪽으로 아래쪽 검은색 쪽으로 드래그 하면서 자, 매트의 변화를 살펴보실게요. 자, 색상을 위쪽으로 드래그. 자, 아래쪽 검정색 쪽으로 드래그. 자, 이것이 루마 매트예요. 색상의 밝고 진하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알파 매트는 이런 것이 안 돼요. 알파 매트는 색상이 진하던 흐리던 무슨 색상이던 무조건 뚫어져요. 투명으로. 자, 이것이 차이점이고요. 자, 그러면은 중간에서 약간 어두운 쪽으로 회색으로 잡을까요? 예, 요 정도 회색 잡고 오케이 하실게요. 자, 차이점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우리 쉐입 레이어와 2번 레이어 프리컴프스 두개 레이어를 한 세트 복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번 레이어 옵션을 닫아주시고요. 두개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선택하실게요. 그리고 레이어를 복제하기 위해서 컨트롤 D 키를 누를게요. 그리고 복제된 두개 레이어 클립은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시차를 조금 줄 거예요.
자, 클립 두 개를 오른쪽으로 대략 요 정도 주실게요. 자, 컴포지션을 보면 이렇게 복제된 레이하고 갭이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음, 쉐입 레이어 2번 하나만 선택을 할게요. 자, 타임라인 빈곳 클릭해서 레이어 선택을 해제를 하거나 또는 컨트롤 쉬프트 A 키를 눌러도 되겠어요. 그리고 쉐입 레이어 2번만 선택을 할게요. 즉 1번 레이어죠, 현재 1번 레이어 클릭. 자, fill 컬러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옵션 바에서 fill 색상 상자 클릭하고요. 자,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위쪽으로 마우스 버튼 누르고 흰색 쪽으로 이렇게 가볼까요? 자, 복제된 2번 레이어 매트는 밝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OK 하실게요. 인디케이터를 드래그해서요,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모션이 끝난 시점에 갖다 놓을게요. 자, 로고가 모두 보이는 시점에 갖다 놓고 여기서 워크 에어리어를 마감할 거예요. 키보드에서 N 키 누르시고요. 자,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홈키 스페이스바.